반갑습니다. 오자입니다. 최근 한 3년간 저한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건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요. 시작은 태닝이었어요. 태닝이 기계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받는 기계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받는 베드 형식이 있어요. 베드에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별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러고 한 몇 개월이 쌓이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빨간 반점으로 변하더니 온 상체를 다 덮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세균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걸 확 잡았어요. 몇 개월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빨간 반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조직 검사까지 했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니까 건선이라고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건선이라는 게 건치 완치가 없대요. 그냥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백인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물도 세 가지를 섞어서 바르고요. 거기다 이제 옷에 닦이지 말라고 온 상체를 다 랩핑을 해두고 잡니다. 근데 그 랩을 하고 나면요, 약간 이렇게 몸이 얼룩말처럼 빨갛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또 연고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여드려야 되나? 진짜 제가 이게 건선을 어디 가서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 절대 보여주지 않는데 이게 안 보여드리고선 설명이 안 되네. 약간 지금 이런 상태예요. 또 보니까 열받네 또. 그 부분이 극도로 건조한 그런 기분이에요. 저 혼자 추측하기로는 이게 면역력이랑 또 상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한 근 5년째, 6년째 지금 계속 이렇게 옷을 계속 만지잖아요. 새로 막 공장에서 엄청 따끈따끈하게 나온 제품을 그대로 입어보고 그런 독한 뭔가 그 옷의 성분들이 몸에 닿아서 그게 그래서 안 좋은 건가. 혼자 그냥 오만 추측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렸을 때 앓다가 지금 나으신 분들, 또는 되게 좋은 제품, 좋은 방법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제발 알려주세요. DM도 좋고 댓글도 좋고 너무 다 좋습니다.